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이어트 캠페인 100일간의 약속 100일 온정제 대장 대한민국 건강전도사 안월동입니다. 100일간의 약속은요,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게 살을 빼줄 수 있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이고요, 동시에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이타적인 공익 다이어트 캠페인입니다. 100일간의 약속은요, 순수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고요, 저 안월동과 멘토들이 12년 동안 무려 1000명 이상과 10톤의 체중을 뺀 프로그램이죠. 몸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단기간에 값싼 재료로 남에게 보여주는 모델하우스를 짓는 게 아니라 상식과 원칙대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오랫동안 살 집을 짓는 프로그램입니다. 100일이라는 시간을 함께하며 내 몸에 건강한 내 살집을 짓는 곳이죠. 그리고 건강해지는 습관을 심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진짜 100일간의 약속의 핵심이고 정신입니다. 내 몸이 건강해지는 만큼 세상도 건강하게 바꾸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1kg의 살을 뺄 때마다 1만 원으로 기부가 됩니다. 내가 뺀 살 1kg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살리는 캠페인이죠. 내가 뺀 지방 1kg이 사람을 살리는 생수로 바뀌는 기적적인 캠페인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백약을 통해서 한 사람을 살리는 데만 집중했어요. 근데 횟수가 지나면서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시작했는데 그 결과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쉬웠어요. 그리고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린 너무 내 몸과 내 건강만 챙기는 건 아닐까. 내가 건강해진 만큼 남도 건강해지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나의 다이어트가 세상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고민 속에서 마침 찾아낸 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나살 너살 캠페인입니다. 백약 37기부터는요, 내가 뺀 1kg이 월드비전에 만 원으로 기부됩니다. 그리고 그 만 원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는 생수가 되어서 돌아갑니다. 너무 놀랍고 멋지지 않아요? 우선요, 100일간의 약속 멘토님들은 다 백약 출신이십니다. 즉, 멘토님들은 자신의 몸의 변화가 인생까지 바꿔준다는 걸 직접 체험하신 분들이시죠. 단지 살을 빼는 게 아니라 100일간의 과정에서 살을 빼면서 건강을 찾아가는 정직한 과정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100일간의 약속을 경험함으로써 참가자들이 얼마나 절실하게 건강을 되찾고 몸을 갖고 싶은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멘토님들도 누군가의 재능 기부로 본인의 몸과 새 인생을 찾게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지속하게 되는 거죠. 그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너무 길지 않냐고. 혹시 당근 신화 기억하세요? 곰이 사람 되는데 100일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100일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제가 왜 100일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백약 참가자들에게 진정 제가 주고 싶은 건 건강해지는 습관을 주는 겁니다.
처음엔 의지로 시작하시죠. 그런데 끝까지 가게 하는 건 의지가 아니라 좋은 공동체와 습관입니다. 저 아놀동이 33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깨달은 거지요. 우린 백약 참가자들에게 요요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습관을 심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100일이라는 시간이 꼭 필요했습니다. 시작부터가 다르죠.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무료 종합검진을 해드립니다. 내 몸 상태랑 직면하게 되는 거죠. 시작부터 강력한 동기부여를 심어드립니다. 백약은 검증된 프로그램이에요. 12년 동안 1000명 이상이 모여 10톤을 뺀 프로그램이에요. 우린 본질과 균형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식단과 운동 어느 하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목 보이시죠? 백약을 유명하게 한 건 바디웨이트예요. 우리는 화려한 운동기구 같은 건 관심이 없어요. 내 몸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남에게 보여주는 운동은 하지 않아요. 내 몸을 움직여서 내가 살 집을 건강하게 짓는 걸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멘토들 간의 팀워크죠. 100일간의 약속의 자랑거리. 백약 출신들의 멘토들입니다. 이들은 다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죠. 여러분들은 이 멘토들과 팀이 되어서 1대1에 가까운 케어를 받게 될 것이고요. 이들이 운동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교감하면서 몸과 마음을 강하게 해드릴 겁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됐나요? 지긋지긋한 요요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 그리고 단지 살을 빼는 게 아니라 건강한 습관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분들, 마지막으로 나만 챙기는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해진 만큼 세상도 건강하게 만들고 싶은 착한 마음을 가진 분들 꼭 오셔야 합니다. 12년을 하나하나 돌아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 멀리 왔구나 그런 생각도 있고, 앞으로 갈 길도 멀다. 근데 무척 설레임이 있어요. 지금까지 12년 세월을 보내면서 뭔가 뭉쳐있다는 느낌? 좀 더 나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다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바다 한가운데 갔는데 바람이 안 부네? 아, 난 더 가고 싶은데. 노로 적기에는 너무 지쳐버렸어. 저에게는 솔직히 100일간의 약속 최근에 그랬거든요. 좀 지쳤어요. 왜? 변화의 삶이었고 뭔가 새로운 게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무척 행복하죠. 왜냐면 보여요, 앞이. 그럼 힘이 들어도 갈 수 있는, 저에게 하나의 별이 떴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요즘에 되게 활기차졌고, 뭔가 제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좀 더 확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제가 100일을 하면서 원했던 걸 찾은 느낌? 네, 요즘엔 그래요. 제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한기수를 건너뛰었단 말이에요. 제가 타이에 의해서는 그만두지 않겠다는 게, 한기수도 안 뺏기다는 게 제 목적이었는데, 자연재해에서 이겨낼 길이 없네. 근데 그렇게 느꼈어요. 오히려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기수를 건너뛰면서 내가 진짜 백약은 내 인생의 소중함이라는 걸 알았고, 아놀동 인생의 100일간의 약속을 빼고 아놀동이라는 이름을 말할 수 있을까? 저에게는 존재의 가치? 아니면 존재의 의미? 저에게는 100일간의 약속은 그냥 제 삶의 우선순위에서 아내 말대로 가족을 능가하는 그런 것 같아요.
네.